자,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 현대건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요. 이렇게 아주 긴 하락 추세를 돌려낸 최근입니다. 자, 닥터케이가 많이 강조하다시피 자, 주식은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낸 상승 초입에 매수하라.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못했다면 눌려주는 눌림목에 매수하라. 자, 이평선들 다 상승 전환되면서 20일 지지권인 39,600원대 여기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고요. 자, 오늘도 충분히 4만 원대에서 매수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수급 보니 기관외국인 수급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연기금은 그전에 좀 매수하다가 최근에 조금 던지고 있습니다만 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건설주 중에 탑픽 현대건설 여러분들께 관심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목표치는 전고점 권역 자 여기도 가다가 좀 밀렸고요 여기도 가다 밀렸으니 자, 42,000원대 여기 그리고 39,300원대 이 박스권 예상되는데요. 일단 20일을 잘 지키고 간다면 일단 42,000원대에서 얼마나 강하게 양봉으로 뚫고 가느냐에 따라서 44,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때 기관 외국인 수급 계속 유지되는지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연기금도 차익 실현 좀 하던 부분 멈추고 추가로 이전처럼 매수 가담해준다면 44,000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자 지금 아직 사지 못했다면 분할로 4만 원 정도로 좀 밀려줬을 때 1차 매수 그리고 좀더 처진다 하더라도 밑에는 탄탄하게 강력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은 지점인 39,300원권은 탄탄한 지지권 역할을 할 테니까 1차 매수 4만 원, 2차 매수 39,400원권에서 추가 매수한다면 단가 적절히 조절되고 추가 상승하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진입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챙겨봤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의 CPI 양호하게 발표되면서요. 나스닥이 1%대 전고점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 물론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갭 상승 이후에 자, 외국인이 매도 현선물 매도해서 시장 숨고르기 좀 하다가 지금 현재 선물을 매도 1,000계약에서 900계약까지 끌어당기니까 시장이 추가로 좀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1%대 상승하다가 조금 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왜? 외국인이 매도폭 좀더 늘어나가고 있는 거 보이죠? 900억대. 그만큼 차익 실현한 부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의 포지션은 뭐 크게 한쪽으로 치우친 바 없으니 현재까지는 큰 변동성 우려를 크게 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알수 없어요. 옵션 만기일 이런 날은 큰 변동성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미국 선물도 지금 현재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장중에 미국 선물 잘 챙겨 보시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어디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에서 약세 전환된 섹터들이 좀 보이는데요. 자,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들 약세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엔터, 그동안에 강하게 올랐던 엔터 쪽 강하게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죠? 하이브, JYP, SM, YG 다 2%대 상승 하락 나오고 있고요. 자, 음식료도 비교적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임도 약세 전환하고 있고요. 자, 2차전지는 좀 나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좀 나뉘고 있고요. 폐배터리. 자, 알루미늄 쪽, 알루미늄 쪽 강세 보이고 있네요. 자, 자동차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 한 세 종목만 더 말씀드려보자면요.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여러분들 큰 포트폴리오를 짜 나갈 때 도움되는 이야기들 좀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자, 여기 시장 상황이 조금 조정을 받아서 63,000원권 내려온다면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도하다가 조금 최근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기조고요. 자, 현대차가 지금은 잡을 수 없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대차가 기관 외국인 쌍끌이 제법 양호하게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승 초입에 여러분들 잘 매수했다면 시장 악수권인데도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현대차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권 정도 내려온다면 이제 분할 매수 척척 해 들어가도 20만 원, 19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해 들어가면 중장기로 들어가는데 별 무리 없다. 현대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2차전지가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 많은데, 2차전지가 조금 지금 현재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 지지대에서 지지를 못하고, LG에너지솔루션도 여기서 60일 권역에 해서 반등 강하게 했으면 추가 상승해야 될 텐데, 그죠? 자꾸 처지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2차전지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0일 권역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처지니까요,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께 네이버 18만원권대 말씀 중장기로 관심 가져봐라 말씀드렸는데요. 자, 올라가다가 좀 처지다가 다시 이제 재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자, 네이버 올해 관심 가져볼 필요 있어요. 조정 충분히 받았고 이제 상승 초입 권역이 있기 때문에, 자, 20만원대 정도 조정 보인다든지 지금 정도부터 진단 배팅 일부 물량 들어가도 별 무리 없어요. 그리고 조정 받아도 추가. 자, 손절은 여기 19만원대 무너지면 손절하겠다. 아니면 이것은 조금 긴 흐름으로 분할로 매집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기관외국인 수급이 좋거든요. 그죠? 쌍끌이 막 들어옵니다. 아까 현대건설도 봤죠? 연기금도 사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이버 관심있게 보시라.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1 권역이 67,000원권, 여기 67,500원, 여기 지지한지 여부 잘 체크하고 대응하라 했는데요, 하루 처지다가 다시 끌어 땡기죠. 자, 양호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관외국 수급도 괜찮죠. 연기금도 비교적 사들어오죠.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현재는 양호하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죠? 눌림목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면, 셀트리온은 이제 강한 반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다시 오긴 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셀트리온을 관심있게 좀 볼 필요 있는데요,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관심권역에 넣어두고 관심있게 보실 필요 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여행을 못 가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죠. 자,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일 공조를 강하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삐져가지고 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그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자, 호텔신라 일단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까지 왔습니다. 기관의 채권 좀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좀 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8만원권대
잘 지키는지 여부 보시고 매수 가담해도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보던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